오면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성우의 네. 민주당 후보와 리턴 매치시고 네. 지난번에는 석패를 하셨더라고요. 네. 현직과의 대결. 네. 그러니까 탈환의 목적도 있고 당으로 보면 네. 예,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승부기 전략 네. 내지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어떤 경선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했습니다. 6명의 후보자가 아주 엄중한 어떤 경선을 통해서 네. 후보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절대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야 어떤 그 경선에 통과됐던 문제가 아니고 6명의 후보자들이 전체적으로 원팀을 구성해서 우리 울주군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 됐다는 취지로 원팀을 해주는 그것 또한 네. 절대적인 의미고요. 또 지금까지 이제 울주군 우리 당의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수치를 보면 저희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상당히 좀 현역 군수보다는 앞서가는 부분이다. 또 이렇게 오차 범위 내를 훨씬 벗어나서 네.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하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권도 재탈환 했고 이런 어떤 연관성을 한다면 5월 6월 1일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 후보들이 상당히 어떤 그 진출하는 데 좀 더 점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로 생각을 해보기는 해봅니다만 네. 또 후보자 입장으로서는 늘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.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어떤 탈환이나 아니면 리턴 매치에서 네. 자신 있으시다는. 아이고, 뭐,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, 네. 또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전 울주군 시군 후보자들이 원팀이 되고, 네. 또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했던 네. 동료 그 경쟁자들이 전부 다 원팀으로 모여주셨기 때문에,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이제 군 업무를 맡으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울산시와의 협업도 네. 울산 국회의원이신 네. 뭐 물론 이제 서의원님이 계시지만 네. 이분들과 약간 삼각편대나 아니면 2인 삼각, 네. 3인 사각 네. 느낌의 협업이 필요한데 네. 그에 대한 뭐 어떤 뭐 자신감이나 보관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찌됐든 저 4년 전에는 사실은 우리 그 지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소수로가 버리고 또 지금 현재 군수를 지지 발언해주러 다른 당으로 이탈해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진두지휘하는 어떤 보수 없이 선거를 치렀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서금수 위원장님 중심 축을 잡아주시고 또 시군의원들 다 함께 뭉쳐서 다 같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장님도 지난 어떤 선거법 뭐 송철호 시장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을 네.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울산광역시장과 더불어 우리 울주군수 또 시의원 군의원 모두가 이번에는 승리해서 우리 울산 시민 국민에게 이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위해서 총매진하고 있습니다.